반갑습니다 좋은 주말입니다 어, 신대표와 함께하는 주식 열공모드 주말은 신대표와 함께하는 주식탐구생활 스타트합니다 반갑습니다 회원님들 네. 어, 어제 엊그제 어, 저는 그 와우넷 쪽에서 장중 공개방송을 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약간 좀 피로가 누적된 것 같아요 어, 저는 그 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피곤하다라고 이렇게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어, 이틀 연속 그밤1 1 시까지 어, 한국경제 TV 방송국도 갔다 왔고 출연하고 어제 또그 교육 방송 교육 강좌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교육 강좌를 끝내고 어. 그,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지, 아, 잠은 푹 잤는데, 아직, 목소리는 좀덜 깬, <laughs>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장에 대한 부분은 또, 어, 얘기를 해드려야 되고, 오늘이 또 주말이니까, 주말 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건가, 아,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상황일 거고,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그,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인데요. 미국 시장의 움직임은 괜찮아요. 그죠? 어. 밤밤에 끝난 그 미국 시장도 상승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얘도 V자 반등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V자 반등에서 약간 누웠어요. 어 그래서 그 다우존스 지수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요 안에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게 좀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어, 제일 먼저 보고 있었던 부분은 여기였었어요. 어, 요, 요 타이밍이었었죠. 그니까 러 이전에 주가가 하락한 부분에서 올라와서 박스를 그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박스를 그린 거거든요. 예, 박스를 그렸고, 요 부분에서 여기서 박스를 그리면서 단계적으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 있는 요 부분을 봤는데, 여기에서 재차 밀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이게 슈팅이다라고 표현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 시장과 약간 좀 다른 모습은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코스피 지수고 코스피 지수 자체적인 부분에서도 주가가 내려왔고, 뭐 당연히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한국 시장은 이제 올라왔죠, 그죠? 올라오고 여기서 박스를 그렸죠, 그렇죠? 고그 조정. 그다음에 여기에서 박스를 그렸고 다시 움직이면서 여기에서 박스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계별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다음에 움직일 때는 여기서 움직여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 부분으로 지나갈 때의 이 통과 과정, 의뢰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의뢰가 있는 것 같아요. 외부 변수가 꼭한 방, 하나씩은 어, 외부 변수가 나오더라고요. 변수. 그래서, 외부 변수로 제일 먼저 나왔었던 것은, 이제, 북한 리스크죠. 항상, 그, 한국 같은 경우에 북한 리스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어, 그, 주중에 있었던 부분에 제일 큰 거는, 김정은 위원장의 위독설. 그쵸? 위독설. 김정은 위원장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운명을, 신 대표가 암만 작두를 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 김 위원장이 좀 살을 좀 뺐으면 좋겠다 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 약간 좀 농담하는 겁니다 네, 좀 웃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김 위원장이 좀 살을 빼고 좀 어, 심혈관 질환이런 이런 부분들을 좀그 젊은 나이인데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뭐, 시, 그 한간에 나오는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리스크로 작용하는 거는 맞고요. 아마도, 어,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 <laughs>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좀퍼지 퍼져서, 좀 은둔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상간에는 뭐 수술을 받았다, 뭐 수술에 뭐 중퇴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걱정은 됩니다. 어, 그래서 나온 북한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그런 주간이었어요. 어, 저는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그 대응을 했었던 그 영역으로 생각을 했고 북한 리스크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때 어,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배수를 했습니다. 매수의 근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약간 좀그 차분하게 생각을 해서 주말에 알려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그 방송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흥분을 한것 같아요. 조금만 가라앉히고.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어쨌든 먼저 꺼내드렸으니까, 꺼내드렸으니까 단계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요 부분은 저는 생각을 했었던 상황이었고 었 외부변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 부분에서 저는 매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했고, 매수한 부분에서, 어 상승하고 있는 쪽에서는 좀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업종이나 종목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렇게 움직인 부분에 미국 시장, 금요일장도 올라온 그런 상황이었었고,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지금 코로나19에 의해서, 코로나? 코로나19가 가시진 않았죠. 한국은 지금 진짜 10명 아래로 계속적으로 그 환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그런 상황이다. 진짜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딱 지난 다음에 5월 6일날 생활방역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고. 이번 주 주말에, 이번 주 주간, 주중에 이제 주말에, 주말에 뭐 종교 집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집회를 지내 오고 일요일날의 그 확진자, 어 화요일날의 확진자, 요런 것들만 안정이 된다면 자신감이 붙을 것 같아요. 이 자신감이, 어, 초등학교 학생들의 계약을 이끌어낸다면, 실질적으로 한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응, 방역 체계, 이것은 완벽하게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수 있고, 어, 향후에 발생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환자에 대해서는 통제가 가능하다. 확실하게 통제가 가능할 수 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막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테니까. 이러면 글로벌 시장에 대한 한국의 위상은 진짜 높아질 것 같아요. 한국은요, 한국은 수출을 위주로 구성된 나라잖아요. 다 아시죠? 수출이 거의 8 0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에서 나가지 못해요. 한국으로 들어오지도 못해요. 실질적으로 한국의 바이오들은 뭔가를 팔으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못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경제의 타격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그 위상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어디든 뭐 한국의 도움을 원하는 국가들이 있을 거고 그 국가들의 그 방역 체계 뭐 이런 것들에 조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수출 쪽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부담이 있는 그런 상태지만, 결국은, 결국은, 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수출 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지금은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죠?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쩌면 이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상황은 아니죠. 미국은 여러모로, 뭐, 경제 쪽에서는 지원이지만은 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에서는 미국은 한국을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다른 여타 나라도 한국을 따라오는 상황이 맞아요. 중국을 따라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 방역 체계나 이런 것들도 괜히 굉장히 그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고 통제나 이런 규제 이런 쪽으로 만들어가진 않았으니까 정말 이거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분은요, 한국보다는 미국의 증시 이 부분이 단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느릴 수 있어요. 느릴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바로 그 길리어드 사이언스사. 아, 시죠 그죠? 어. 냄데시비르. 에볼라 치료제. 근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때에 그 미국에서 요 부분이 나왔을 때 굉장히 그 곽광을 했어요. 아,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고, 현재의 상황이 미국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혹시라도 진짜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그, 길리어드사의 램델시비르가, 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고, 퇴치가 된다면,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환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별로죠, 그죠? 중국에서 임상실험을 했다는데, 별로 이렇게 안 좋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말라리아 치료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라리아 치료제? 어, 일로 가져와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죠. 가져와봐. 그래. 이걸 가지고 FDA에서 승인을 한번 내줄게. 그것도 그거였었어요. 사용차, 사용처. 사용처에 대한 FDA의 승인은, FDA의 승인을 나면 되는 거니까. 즉, 말라리아의 치료의 치료제로 사용했었던 부분인데, 사용처를, 오, 그, 어, 코로나19에도 쓸수 있게끔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될 테니까. 지금 급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말라리아 치료제가 어,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죠? 안 나왔어요. 어. 그리고 그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본인들이 갖고 있는 항생제나 그, 바이오 제약들, 이런 것들을 지금 적응을 하고 있어요. 적용을 하고 있어. 아, 그래서 중나안중나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쵸? 이게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에 수만 건들이 쌓여서 지식으로 만들어지고, 이 지식에 의해서 발견되는, 발견되는 그 항생제가 페니실린인 거야. 페니실린은 진짜, 어, 곰팡이균이나 이런 것들을 막 죽였잖아요.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그쵸? 그러니까 뭔가를 찾아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딱 접목을 시켰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거야 자연서 자연현상에서 있다는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 제재에 의해서 누를 수 있잖아요 이러면 제일 좋은 거지 그죠 아니면은 뭐예요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나와야 돼 치료제가 나오려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만큼 걸릴 건가 바로 다음 달에 걸리나 다음 달에 나오나 다다음 달에 아니에요 안 나오거든요 적어도 6개월? 많으면은 1년, 2년까지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지금 정리를 해놓고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제가 김정일, 김정일 위원장의 그 사망 때, 김일성 국가주석의 사망 때 이때의 주가 얼마만큼 내렸는지 잘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이거 다그적어 놓고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 나면 제가 불러 불러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요거부터 한번 보자.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개발은요. 한국 정부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구해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시초, 시초야 시초, 시작 단계다. 시작 단계.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진짜 그 박사들이 얘기한 거예요. 의학 박사들이 지금 시초 단계다. 그리고 플러스 동물 실험한 것도 동물 실험, 동물 실험한 것도 한 것도 없대.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혈장이나 아니면 치, 혈,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본인들의 그 약품을 테스트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 한번 넣어 놓고 여기다 한번 넣어 놓고 여기다 한번 넣고 여기다 넣어 봤는데 어, 어떤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만큼 죽이고 어떤 거는 이만큼 죽이고 어느 거는 뭐 지가 죽고. 그렇죠? 어떤 거는 이만큼에서 딱 죽이니까 아, 요거 한번 써 보자. 이게 이제 말라리아. 말라리아 치료제. 어, 이게 이제 길리어드사, 길리어드사의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야. 램데시비르.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동부 실험한 것도 없고, 지금 시작 단계고. 한국이 그래. 그럼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미국은? 미국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요, 미국의 대부분의 그 바이오 연구소들이 문을 닫았대. 어, 몇몇 개의 연구소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바, 바이러스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라는 거지. 어, 미국이 이래요. 한국도 마찬가지 시초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박사들이 얘기한 것은 얘기한 거는 뭐냐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 멀었다 진짜 이거 뭐 1년 2년 걸리지 않겠느냐 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고 진짜 빨리 나오면 2021년도 하반기 그러면 뭐 지금 2020년도니까 이거 뭐 1년 남았잖아요 그죠 1년 반 어, 거의 2년 남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FDA 승인 받아야지 뭐 해야지. 그러니까 이만큼 걸리는 거예요. 신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뭔가 대비해야 돼. 어떤 회사는 비형 간염 치료제를 집어넣었더니 아 이만큼 좀 죽였대. 그죠. 이거 얘기 나오죠. 그게 부강약품이야. 그죠. 어, 어떤 어 회사는 관절염 치료제를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어? 이게 된대. 이런 회사들이 한국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죠. 있지. 이제 이해가 되죠. 있지. 있, 있잖아. 근데 며칠 전에 길리어드사의 랜데시비르가 이만큼 죽였대. 그거는 부각약품이나 아니면은 뭐 일약약품이나 다른 회사하고 뭐가 달라. 응? 똑같이 여기죠. 똑같지. 그니까 아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테스트하는 단계고 테스트하는 부분에서 정보를 축적하는 단계예요. 축적하는 단계. 그러면은 앞으로 더 나올 건 뭐예요? 이 회사, 저 회사, 조조 회사, 이 회사, 저 회사. 그리고 그건 뭐죠? 그건 가능성이잖아 이게 잘못됐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안 믿어. 어, 부강약품이비형간염치료제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죽인다? 그거 안 믿어. 어, 길리어드사가 에로라 바이러스에 로 의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인다? 그거 안 믿어. 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추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미국에서도 지금 나오는 얘기가 한국에서, 한국에서도 나오는 얘기잖아요. 한국이 먼저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게 먼저, 한국이 먼저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한국을 뒤따라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카오 회원님, 그 다음에 유튜브 회원님, 유튜브 회원님들,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미국에서 길리어드사가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해서 코로나19를 죽인다. 코로나 19를 죽인다. 이 부분을 신 대표는 안 믿고 있었단 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부강약품이 비형 어, 감염 치료제를 적용해봤더니 그냥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일부가 다 죽은 거야. 그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데 부강약품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이게 이거를 지금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보이시죠, 그죠? 어. 여기서 올라오고 단계별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보이죠, 그죠? 저는 부강약품이 비형간염치료제, 비형간염치료제가 코로나19를 죽인다는 거. 코로나. 코로나19를 죽인다는 거. 이거를 몰랐어요. 어. 이게 소, 소, 이게 솔직한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신들표가다알 수는 없잖아요. 부강약품이, 부강약품의 비형간염치료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인다. 이거는 전혀 제가 알수 없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냥 다시, 다만 여기 240라인 있죠? 240라인에서, 어, 올라온다. 어 이상욱 라인에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 부강약품 이 회사 괜찮은 회사고 어? 부강약품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파라돈 탁스 그렇죠 어 파라돈 탁스 그러니까 이거 뭐 다른 쪽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비형 간염 치료제가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죽인데 저는 이거 몰랐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안 믿어요 솔직히 안 믿어요 근데 주가는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이상욱 라인 이것만 쳐다본 거예요 신대편에 대표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미국에서 얘기 나오는 것들, 이것도 안 믿어. 한국에서 얘기 나오는 것들도 안 믿어. 근데 왜 신대표는 어, 제약바이오를 좋아해? 아직 코로나 때문에 그래. 코로나.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요, 계속 붙여먹을 거야. 어떤 회사든지 붙여먹을 수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삐, 그, <laughs> 내가, 그, A라는, A라는 제약회사의 그 CEO야. 근데 아무 일이 없거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 주변의 제약회사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 우리 것도 한번 해보자.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지, 그죠? 할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 거 한번 해보자. 해봤는데, 어? 대표님, 이거 보니까요. 좀 죽어요. 그래? 그러면 보도 한번 내보자. 어, A라는 제약회사에서 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류마티스 류마티스 치료제를 그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이렇게 집어넣어 봤더니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죽더라.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요. 예 그러면 그 A라는 회사는 어떻게 돼요?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당연히 올라오겠지. 안 그래요?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지. 팔아야. 자, 치료제가 훨씬 더 중요하죠. 백신은 그 이후 문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기, 그, 검, 검, 그 검사 장비에 대한 검사 키트는 그 이전 문제거든요. 그쵸? 검사, 검사 장비의 검사 키트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쵸? 그 키트에 대한 부분은 한국계에 검증이 돼가지고 훨씬 더 검증률이 높다라고 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지 다른 국가에서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다만 이거를 못 만드는 회사에서는 한국에 손을 벌리는 거고 또뭐그 만들어내는 부분에 인력이 부족한 그런 나라들 그게 선진국이든 아니면 중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간에 예 네. 어쨌든 뭐 수출 오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그 늘은 부분은 시카 총액에 의해서 대비가 된 거예요 그게 시젠이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시젠이잖아 그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시젠이요 시젠이 이 3만원짜리잖아요 이게 이게 2만원짜리였거든요 2만원짜리 2만원짜리였는데 어? 14만원까지 올라간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 이거를? 네? 카카오티비 TV 회원, 어떤 회원님이 지금 글을 올렸는데 아까 내가 잠깐 봤는데 아우 어, 못모르고 시젠을 샀어요 시젠을 샀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14만원짜리가 지금 8만9천원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게 반토막이 나는거예요 지금 광고를 하면 안 돼요. 회원님들, 진짜. 카카오 회원님, 그 다음에 유튜브 회원님, 공부합시다. 금요일, 저기, 토, 그 주말은, 주말은 신대표와 함께 하는, 잡아보세요. 음. 내가 요것만 의미적으로 전달할게요. 그리고 이따가 밤에 열든 다시 열든 할 테니까. 예. 네. 주말은, 주말은, 어, 열공 모드. 열공 모드. 그쵸? 열공 모드. 신대표와 함께 하는. 탐께하는 주식탐구생활 그 그탐구생문수일 나는또님 열다섯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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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진짜 이것만 이것만 한번 볼게요 이거만 볼게요 이 시젠이지 시젠이잖아 시젠이죠. 맞죠? 어, 맞으면 조금만 따라와 주실래요? 카카오 TV, 추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 TV 회원님, 시젠 보였어요? 보였으면 1번. 유튜브 회원님, 요거, 그 시젠 보였으면 1번. 진짜. 어.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1번 한번 눌러. 어, 네, 고맙습니다. 문스님, 네, 진준이 1번. 유튜브 회원님, 어, 보였으면 1번. 약간 좀 늦게 송출되니까, 어, 제가 좀 기다려줄게요 1번 네 감사합니다 그죠 그죠 네 보였어요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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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라인이에요 240 240요 보라색선 요게 요게 네, 요게 그 자주색인데요 어, 자수정 어, 재물이 들어오는 선 재물선 어, 자주색 자주색 보여요 보이면 1번 요게 240 라인이에요 저 시젠 뭐 하는 회사인지 몰라. 자 유튜브 회원님, 그다음에 그 카카오 TV 회원님, 카카오 회원님, 나 시젠이 뭐 하는 회사인지 몰라. 나주식의 천연병이야. 근데요 이상옥 라인은 알아. 누구한테 배웠어? 신대표한테 배웠어. 이상옥 라인 여기에서 올라오고 있어. 그쵸 그리고 이동평선이 풀리고 있어. 매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매수죠, 그죠? 매수. 여기서 해, 여기서. 여기서. 자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 보여요 이제? 그럼 240은 어디서 있어요 여기가 240이지.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 결국은. 여기서 사는 거는 너무 힘들잖아. 이동, 이동평선이 뒤집어지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횡보지. 지금은 시젠이라는 쪽이 계속적으로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격은 유지될 거야. 가격은 유지가 될 거라고. 그쵸? 근데 이거를 이 급등하는 이분의 부분에서 사안 되는 거지 맞나요? 어? 이해가 돼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길리어드 길리어드사가 램데시비르로 뭐 한다 이거지. 그렇게 올라왔을 거라고. 말라리아 치료제 관련돼 있는 종목도 올라왔을 거라고. 한국도 올라왔으니까. 그쵸 비형간염 치료제 했으니까 비형간염 치료제 할거 아니야. 그쵸 맞죠? 그죠? 그럼 뭘 봐야 돼? 이사공 라인. 희한하죠?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디있지 유튜브? 어.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 찾아보면은 있어요. 거 어,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사공 라인을 봐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선거 이후,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서는 이사공 라인을 봐야 돼요. 이사공 2 라인. 4 이사공 라인으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자 시젠이 그랬고 시젠이 그랬고 부강약품도 봐보세요. 부강약품의 빈형간염이, 비형간염이든 비형, 모든 간에 저는 그걸 믿질 않아요. 결국은 이사공라인을 e 믿었고 믿은 부분에서 올라와서 조정받고 올라온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부강약품만 맞는 게 아니라 삼성전기를 한번 볼게요. 삼성. 여러분 삼성전기 다 알죠?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 자 봐보세요 삼성전기를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이사공 라인이 여기 있죠2이사 라인 안에서 눌리잖아 눌리지 눌리면 이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거를 어 매도를 했거든요 매도를 하라고 얘기했고 나중에 사줄게 나중에 사드릴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넓게 한번 보자 자 봐보세요 삼성전기도 여기서 사는 게 아니지 그죠 요게 보여요 이게 이게 이사공이지 그죠 이상호 라인에서 사서 움직여서 올라왔고 20일 라인이 깨질 때에는 팔아야 되는 기요 아직은 이 눌려 있잖아. 바닥에 산 거는 여기서 팔겠지, 그죠? 어. 리 시내표들 바닥에 산 거는 여기서 팔으라고 그랬을 거 아니야. 이전에 산 사람들도 여기서 팔아가지고 다음에 살자. 여기 있는 거 살자.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게 디길 디길하고 많다. 진짜 많다. 저는 이게 오늘 그 주말 공부예요. 주말. 우리 그신 그 대표와 함께하는 어, 주식 탐구 생활에 들어오신 회원님들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걸 찾아야지 되는 거라고 이걸 찾아야지. 이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찾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의미적으로 던져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은 그 다른 거 각서를 좀 지금 이게 방송이 약간 좀 그래서 그런데 각서를 좀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신 대표가 왜 팔았는지, 그리고 왜 샀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20일이고,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지요. 그죠? 어. 이 가격대역에서, 진짜, 여기 보면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21일 날, 21일 날, 어, 21일 날, 자, 이 2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의 위독설 때문에, 1841포인트까지 내렸어요. 내렸어요.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었어요. 저는 그 시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단식으로 간다. 계단식으로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계별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여기에 움직일 거다. 그러면 살수 있는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어. 나오지 않는데 갑자기 김 위원장의 위독설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다 사라고 그랬어요. 갖고 있는 거 사라사라. 사라. 저는 17일 날 팔았거든요. 17일 날이 지, 지난주 금요일이었을 거야. 그쵸? 그게 그57 포인트 올라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때 사기 시작을 했거든요. 왜 주가가 올라온 이후에 조정 다운게 없었으니까 주가가 올라와서 아 이렇게 w 자를 그리든지 이렇게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안올안 안안 나왔거든. 안 나오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오잖아. 그런 와중에 57 포인트 딱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와글와글 거릴 거 아니야? 아, 이거 우리를 못 사고 다 놓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그, 어? 리더격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아,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안정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동안 위아래, 진짜, 개파락, 갭상승, 개파락, 갭상승,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초가에 대비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거기에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이고 중간대역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야 된다. 그래, 주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 막 들어왔었던 거예요. 그게 57포인트까지 올라온 겁니다. 어, 말이 돼요, 저기. 그러면 신대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때에 대통합을 이루었어요. 기존 회원님들은 다제 포트를 있는 거고, 신규 회원님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포트를, 이 포트를 뒤집어 버렸어. 파세요. 내가 나중에, 나중에 사드릴게요. 네. 삼성전자가 어떻게 할까? 아, 파세요. 밑에서 다시 사드릴게요. 현금 갖고 계어야 돼요. 현금. 삼성 전기 어떻게 할까요? 파세요. 그 밑에서 내가 다시 사드릴게요. 이랬어요. 2차전지주 어떻게 할까? 파세요. 밑에서 다시 사드릴게요. 그래서 현금을 만들어냈어요. 현금을 만들어내고, 현금을 만들어낸 부분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매수 타이밍을 찾아야 되잖아. 매수 타이밍이 절묘했던 것 같아. 근데요, 그 많은 회원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매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오겠지요. 맞나요? 주가가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높게 살 수밖에 없겠지.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위독설이 눌러주고 있어. 암만 사도 안 올라가. 어때요? 살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없어요? 살수 있었다고. 그러면은, 아, 지금 김 위원장 때문에 못 샀어. 못산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죠? 그죠? 못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못산사람들한테 보여줬지 자 1841포인트까지 내렸다가 얼마에 끝났어요? 1879포인트에 끝났어 마이너스 18포인트 아! 내가 그때 살걸 신대표 말 듣고 살걸 그 생각이 들어 안들어요? 들겠지 여기가 이해가 되나요? 요 부분까지 이해가 되면 1번 한번만 눌러주실래요? 지금 내가 이 와우넷 쪽에서는 확인을 못해 지금 지금 카폴TV하고 그 지금 유튜브에서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그, 와우넷에는 몇명 있는지도 몰라. 거기 들리지도 않고 먹통이래, 지금. 미치겠어. 그니까, 러 1번을 거기서 놀려줘. <laughs> 유튜브하고, 어, 그, 카카오, 카카 TV에서 좀 눌러주시면, 거. 어, 고맙습니다. 눌러왔죠. 요까지는 얘기가 되시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많은 자금들이 일렬로, 일렬로 쫙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못 들어간 사람은 있어요. 아쉽겠지.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못산 사람들은요, 좀 기다려. 이김 위원장에 대한 리스크가 하루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몰라. 여러분, 김 위원장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는 사람 있으면 좀 빨리 좀 알려줘봐. 모르지요? 나도 몰라. 그거는, 저기, 그, 어? 기자들도 모를 거 아니에요. 다 모르는 거라고, 지금. 아니, 모르는 거 가지고 죽었다 살았다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어, 그냥. 아니, 생각을 해봐. 여기 보면은 제가 다 적어놨다니까. 이거 내가 이따가 저녁 때 다시 할게, 진짜. 이거. 그, 와운의 서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김 위원장, 김정일 주석이 사망했을 때에, 그, 4% 정도 내렸어, 4%. 4% 정도. 7월 1 0일 1994년 7월 11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아니, 7월 8일 날, 어? 사망을 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부분에서 4% 내렸어. 김정일 있죠? 김정일. 김정일 위원장이 그 사망했을 때 코스피는 3.4% 코스닥은 5% 정도 내렸어. 회원님들 한번 생각을 해봐.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5% 내린 적이 있어 없어? 어? 3% 내리는 거는 뭐 하루에도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고 미국 시장 1000포인트 이상 내리는 거 봤어? 못 봤어? 봤다 1번. 봤다 1번. 그러면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이 돼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잘못됐다 치더라도, 잘못됐다 치더라도, 그 상황일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뭐 하루나 이틀이겠지,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반등장세에 강하게 올라오는 시장이잖아,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 시장이라고. 그때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김일성 주석이 죽었, 사망을 했을 때에는 김영삼 대통령하고 남북정상회담 하기 20일 전이요. 20일 전,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죠. 맞죠. 어 중요해.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서, 저기 사망을 했을 때에는 유럽 재정위기 상태였었어. 거기에 어 찬물을 더 끼얹은 거 아니야.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막 주가가 하락해 갖고 이제 반등하는 부분에서 김 위원장 얘기가 나온 거야. 아니, 뭐, 그김 위원장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돌아가 저기 사망했을 때 그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 물론 지금 더 위중할 수도 있겠지. 그때도 마찬가지였어. 누가 김일성 주석이 죽을 줄 알았어? 누가 갑자기 또 김정일 위원장이 죽을 줄 알았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누가 갑자기 김정은 어? 이분이 위독설이 나올줄 어떻게 알아? 똑같아. 그때의 그 사람들의 심리는 거의 비슷한 거야.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 그죠? 자, 봐보세요, 이제. 다시 짜릿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이라고, 21을, 0 요거. 22. 저가만 봅니 저가. 41포인트에 못 샀어? 기다려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여기서도 밀릴 거야. 44포인트까지 내렸어. 1844. 그러면은, 21일날 21일날 화요일날 못산 사람은 22일날 수요일날 살수 있었어요 왜? 아 그때 신대표 얘기 들었으면은 살걸 근데 똑같았어 아침에 어? 내려가지고 줄줄줄줄 밀렸거든 그때 제가 당연히 얘기했지 아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거예요 근데 오늘도 못사면은 못사는거지 다 샀어 포인트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올라왔잖아요 16포인트 야... 제가 신 대표가 목소리가 왜 쉬었는지 알겠지요. 그죠. 왜 지금 이렇게 갈라지는지 알겠죠. 이 일주일이 무작하 길었어요. 신 대표한테는 하루가 열흘 같은 거야, 하루가 한달 같은 거야. 할 일이 그냥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회원님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야, 근데, 우리 회원님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라.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거 봐봐, 이거. 57포인트. 이때 팔 때에 다 팔았거든. 그죠? 개인 투자자들의 그 제일 불안한 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빠졌어. 그래서 20% 마이너스나 했어. 그게 불안한 게 아니야. 그때는 서로, 서로 빠졌기 때문에, 아유, 좀 참아내자. 인내하자. 으쌰으쌰 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돈을 갖고 있어. 돈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와 봐. 그거 더 미쳐. 어, 진짜 더 미쳐. 더 미쳐. 안 그래요? 그죠. 이 부분에 김정은 위원장의 그 리스크가 다가온다는 것은 한번 해볼 만한 가치는 있겠다. 라는 신 대표의 아주 빠른 판단. 이 부분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모셔야 돼요. 진짜 이게... 이게 진짜 일주일이요. 진짜 뭐 거의 드라마였어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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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여러분, 여러분, 요 4월 17일 날5 7포인트에신 대표가 팔았다라고 얘기했지요. 그쵸?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들었어요? 들었으면 1번, 들었으면 1번, 진짜 들었으면 1번. 내가 답을 알려줄게요. 요까지만 하자. 아, 오늘은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돼. 야... 진짜 기가 막힌 일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1번 들어왔고 유튜브 회원님들 어... 지금 이게 와우넷이 안돼 지금 여기 먹통이야 먹통에... 먹통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거예요 지금 어, 여러분 자 봐보세요 요 포인트 보여요? 진짜 이 포인트 보여? 이 포인트? 요 포인트? 1914포인트 보여? 1914포인트? 예? 네? 보이면 1번 23일날 1914포인트 보여요? 보이면 일로 와. 여기서 정리해야지. 이때 제가 와오넷에서 공개방송을 했을 때 많은 것을 정리했습니다. 아, 다 정리하지 않았지만 일부러 정리했어요. 그때 마지막 종가, 1915포인트를 넘지 않을 것이다. 와오넷에서 공개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그거 녹화돼 있어요. 내가 웬간한 거는 녹화 안 해놓는데, 그거는 장중 공개방송이니까 <laughs> 녹화를 해놨어. 그니까, 러 23일 거를 보고, 24일 거를 봐봐. 이틀 동안, 이틀 동안, 장중 공개 방송을 했으니까. 자, 신 대표 일주일 동안 무지하게 바빴겠죠? 이제 알겠죠? 지금 제가 왜 정, 그, 지금 그, 목소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아침에, 진짜 어제 그, 금요일 날, 음, 금요일 날, 밤 10시까지 강좌를 해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무지하게 들어오셨어요. 무지하게. 맞으니까 들어오는 거겠지. 그래서 다 그걸 끝내고. 그냥 끝내고. 어? 주말이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거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와우의 서버가 잘못된겨, 이거는. 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유튜브하고 카카오 TV에는 다 나가고 있잖아, 지금. 그죠? 왜 그러면 내 것만 또안 되는 거야, 도대체. 그것만 아니었으면 오늘 지금, 금요일, 저기, 토요일, 그, 주말 아침 방송. 토요일 아침 방송. 무작위 재밌었을 텐데, 그죠? 야,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은 지금 끝나?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보여줄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예탁자산 보여줘야 돼, 지금. 신용 들어가는 거 보여줘야 돼. 이상공 라인 보여줘야 돼, 이상공 라인 보여줘야 돼, 지금. 이따가 저녁 때 보실래요? 어떻게? 해? 어? 지금. 아, 이게, 나도 일, 저기가 있어야, 그, 어, 약속이 있고, 막, 그런데, 어떻게 할까, 이거. 이걸 얘기를 하면은, 다음 주에 조각을 할때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이따가 7 시, 그러니까 저녁 7 시에 반 정도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예, 네, 그때에는 와우넷도 되겠지. 내가 지금 이 방송을 종료하고 와우넷에서 전화를 해서 이거 왜 이렇게 방송이 안 되냐. 테스트라도한번 해보고, 어. 어때요? 어, 저녁에 다시 열어주세요. 지금 유튜브 쪽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카카오 TV 회원님들 어때? 저녁에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지금 미칠 것 같은 기어. 지금 자 여부분에서 다시 한번 볼게. 진짜 진짜 삼성 전기야 이거 삼성 전기 이거 삼성 전기인데 나 여기서 사고 싶어 여기서 진짜 여기서 사고 싶어. 20일 라인 깨지면 팔면 되잖아. 지금 삼성 전기 여기까지 올라왔거든. 이게 이상국 라인이야. 여기서 안 사고 싶어. 이 위에서 사고 싶어, 위에서. 좀더 올라오면 사고 싶어. 좀더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먹을래, 이거, 이걸 먹을래. 아직 시간 있잖아. 그러면 여기 에 있는 것들 많잖아. 여기 있는 거 사면 되잖아, 지금. 아니, 에볼라 바이러스도, 아니, 그러니까,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가 지금 뭐, 길리어드사 해가, 안 되잖아, 지금. 근데 그거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말라리아 치료제 그거 부적행위 때문에. 근데 그거 관련돼 있는 주식도 다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부강약품, 비염간염치료제 아직도 올라가, 이거. 지금. 예, 네? 부강약품. 어, 부강약품. 이거 아직도 올라가잖아, 이거 240에서. 어, 예. 네? 아니, 나안 믿어. 근데, 이, 간대니까. 아니, 여기서 10%만 수익 나면 될거 아니야, 10%만. 예. 네? 제가 이번 주에 개발한 거, 동화약품. <laughs> 동화약품 상 먹었어. 상한가 먹었어, 이거, 상, 동화약품. 상한가 먹어가지고 팔으라 그랬거든? 회원님들,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240 여기 보여? 240? 240 보이면 1번 한 번만 눌러봐봐. 1번, 1번. 진짜 1번 한 번만 눌러봐봐. 240. 어? 보여? 진짜? 이게 지금 많어. 이런 게. 이런 게 진짜 많어. 이런 게. 야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그때 올렸거든요. 지금 제가 이것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유튜브에다가 올랐으니까, 여기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은, 어 이제부터 이사국 라인 보자마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찾아서 보시고요. 이따가 이따가 저녁 때 하자 저녁 때 카카오 TV 회원님 그다음에 유튜브 회원님 내가 지금 그 와온에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테스트 한번 또 해보고 테스트 한번 또 해보고 이따가 저녁 7시 반에 열을게요. 오케이? 저는일 보러 가야 돼서 어,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오늘은 요까지 할게요. 네, 카카오 TV 회원님 많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아, 송구하네요. 아니 이게 지금 이거 뻥 났어 지금. 와우넷 쪽이 지금 뻥떡나 가지고 목통이라고 지금 난리야 지금. 막글막글 거려 지금. 어, 유튜브 회원님들 마찬가지고요 어, 이따가 이게 또 와우넷이 뻥날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유튜브하고 카카오 TV에서만 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구독을 알림 설정을 해 놓으면은요. 제가 이제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거나 이러면 거기에 들어오면 이렇게 안내가 나가고 카카오 t v 는 카카오 플러스 친구 해놓으면은 문자가 나가잖아요 그죠 어. 그 문자가 나가니까 그 안내대로 들어오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와우네 회원님은 이게 열면은 와우네 홈페이지에서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니까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들어와가지고 먹통이네요 이거 해고 지금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되니까 이따가 뵙도록 할게요 진짜 진짜 이거 찾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어, 이 이후부터는 나중에 주가가 올라오는 이 근거는요, 또뭐 조정받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래, 조정은 받아. 어?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받는다고. 왜, 왜냐이면은 지금 얘기할 거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미국 시장, 미국 시장, 미국 지수. 단계별로 올라오죠 단계별로 올라오잖아. 얘네 우리보다 날 느리지? 우리보다 느린 그런 상황에서 우리 거 업종 차트를 보면 지금 단계별로 올라오고 있잖아 2,000포인트 간다면 간, 갈 수도 있어요 왜? 예탁 재산을 생각을 해보라고 예탁금을 생각을 해보라고 예탁금을 예탁금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포인트는요 2,500 정도 와 있어야 되는 게 맞는겨 어, 신대표가 계산을 해줄게 그걸 계산을 해줄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매매를 했으면 정말 계좌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없었어 어. 수익 이거는 기회였잖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돌려놓은 10년 전의 주가로 돌려놨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 놓치냐고 지금 아직도 종목 교체가 안돼 있으면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미친대니까 진짜 아셨죠? 이따가 뵈요 이따가 이따가 어, 저녁 7시 어, 저녁 저녁 7시 30분에 열게요 30분 저녁 7시 30분에 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공부하셔야겠죠 어... 유튜브 회원님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공부 꼭 하세요 그리고 카카오 TV 회원님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주말은 열공모드 그래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수익 낼수 있습니다 아셨죠? 오늘 그... 어... 방송이 약간 좀 차질이 있어서 자충우절 어, 자... 어... 자충우절을 했는데요 그래도 의미적인 것은 분명히 내가 전달을 한 거예요 그쵸? 의미는 있잖아 어쨌든 의미적인 부분은 내가 확실하게 전달을 했잖아 이사공 라인이라고 제가 전달했잖아 이사공 라인고 그거 찾아보자 그거 찾아보자 이따가 저녁 7시3 0 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정립을 해서 방송 이사 없이 송출합니다 하이어 걸림 1 8 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아유, 이따가 뵐게요. 저녁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